자, 12번 착신아리. 꽁트 같은 곡이에요. 그냥 악보 개명만 읽으면 끝. 뭐 별 특별한 테크닉 없이 칠 수 있는 거. 근데 개명이 헷갈려. 어렵진 않지만 헷갈려. 그래서 왼손 오른손 따로 연습을 하세요. 자, 두 번째 마디 보면 왼손 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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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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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
그러고서 생각 없이 치면 세 번째 마디에서 또 악보 본다고. 이거 뭐지? 시, 레랑 파샤, 파샤, 레, 파샤 이렇게 한다고. 그러니까 따라라라라라란만 연습해. 요것만. 그래서 이거 두 번 치는 거야. 이거 두 번 했죠? 그 다음에 따라라라라란 딴 여기 그 다음 열 번째 마디 요거 한 마디가 네 번 하는 거야. 네 번 하는 거. 그 다음에 14번째 마디 자 3번 놓고 시작하면 손가락 딱 요 여기 안에서 다 돼. 그래서 손가락 번호는 무조건 여기서는 3번 놓을 것. 각자의 손가락은 자기 이 위치 변동 없이 딱 그 자리에서만 치는 거. 이렇게 왼손 연습했죠. 자 오른손 하나 올라가죠. 여기 원래 요건데 여기 올라갔어. 자 요게 또 반복이야. 아니네 미안. 요렇게 바뀌죠. 자 그 다음에 오른손 또 바뀌네. 왼손만 반복이야. 자 다시 손가락 번호는 되도록 여기 써있는 대로 지키도록 하고 불편하면 자기가 지워 고쳐서 다시 쓰고 그 손가락 번호대로만 칠 것. 나는 이 착시다리 안 봤지만 거기에서 뭐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음산한 곡이야. 그래서 약간 오르골 진짜 말 그대로 오르골 이런 곡을 막 이쁘게 치려고 이렇게 뭐 박자 끌지 말고 이거 그냥 오르골처럼 째깍째깍 치세요. 이렇게 째깍째깍 이렇게 쳐. 자 왼손 3번 넣고 3번 무조건 놔야 돼. 오른손 2번 넣고 오른손도 2번 넣고 여기서 딱 자기 자리에서만 치는 거예요. 왼손은 3번 오른손 2번 넣고 요렇게 개명만 보면 끝나는 거. 뭐 특별히 할 얘기도 없어요. 자 여기까지.